자, 오늘 지금 발표하는 발표 결과는 21개 경선 선거구에 대한 결과입니다. 선관위 부위원장과 선관위원, 그리고 해당 선거구 후보자 혹은 대리인들의 입회 하에서 개표가 진행되었으며, 결과는 1등만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신 결과를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입니다. 서대문구을 김영호 후보가 1등입니다. 송파구을 송기호 후보입니다. 그다음 송파구병 남인순 후보입니다. 그다음 부산입니다. 부산 금정구 박인영 후보가 당선되셨고요. 인천은 연수구을은 정일영 후보, 남동구 갑은 맹성규 후보이십니다. 그리고 광주입니다. 광주는 북구 갑의 정준호 후보이시고, 북구 을은 전진숙 후보이십니다. 동구 남구 갑은 정진욱 후보입니다. 다음 대전입니다. 대전은 유성구 갑 조승래 후보이십니다. 울산 남구 을 박성진 후보이십니다. 그다음 경기도입니다. 경기 광명시 갑 임오경 후보, 군포시 이하경 후보, 파주시 갑 윤후덕 후보이십니다. 충남 당진시는 어기구 후보이십니다. 전북 익산시 갑은 이춘석 후보이십니다. 경북 포항시 남구 울릉군 김상헌 후보이십니다. 구미시 을 김현권 후보이십니다. 경남 창원시 진해군은 황기철 후보이십니다. 경남 사천시 남해군 하동구는 재윤경 후보이십니다. 마지막으로 21번째 제주도입니다. 제주시 갑. 경선 당선자는 문대림 후보이십니다. 이상으로 21개 선거구에 대한 경선 결과 발표를 하였습니다. 해당 결과는 잠시 후에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에 공식 게재할 예정입니다. 당원 102조에 의거해서 홈페이지에 결과가 게재되는 시점으로 48시간 이내에 재심의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개표 결과, 1차 경선 개표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